개그맨보다 더 웃긴 남자. 지난해 배우 유해진과 함께 리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예능감을 팡팡팡 제대로 터뜨리며 대한민국의 차줌마 신드롬을 일으킨 예능 대세 차승원 씨. 저도 팬이 됐습니다. 어떻게 보면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친해졌는지 참 궁금합니다. 진짜 딱 이렇게 보면 별로 잘 안 어울리죠. 그래요, 안 어울려. 누가 싫어하러 오셨다. 근데 같이 하신 일곱 편의 영화에 함께 출연, 톰과 제리같이 티격태격하며 10여 년의 세월을 함께 해온 두 사람. 차승원 씨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정말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에요. 정말 잘 섞일 수 없는. 집에 있으면 달달달달 볶고 나가는 게 속이 진짜 편하거든요. 제가 잔소리를 안 하면 그 사람 망가져요. 내가 한가닥에 끈을 잡고 있는다고. 누구 같아요? 그가 진짜. 그걸 모르네. 유해진 씨, 차승원 씨 마음 좀 알아주세요. 야, 잘생긴 사람이 재밌을 수도 있구나.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. 네.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지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개중에 건질 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남들은 아, 저 사람이 참 말을 잘하는구나. 그의 입담 확인 들어갑니다. 차승원이 YG로 간 까닭은? 아이고 왜 식당? 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능 나와서 참 도움을 많이 주시고.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? 진짜 도전하는 프로그램에 그 진짜 완전 시청률 연탄 바닥일 때 달라서. 연탄 날라주셨죠. 아, 자리 잡아주셨군요. 네, 자리 잡고 가셨거든요. 하여튼 뭐 그런 것부터 예능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. 눈물이 나네. 흔한 쟁반도 허투루 맞질 않죠. 비주얼 배우답게 외모도 신경 쓰고. 꽃바구니. 그림 같은 명장면을 만들고 방송 분량까지 확실히 잡는 남자입니다. 야, KBS